새해가 밝았다고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1년이란 시간은 참 짧기도 합니다. 속절없는 세월이 야속하지만 어디 세월이 가기만 한답니까? 오는 세월도 있고 좋은 세월도 있답니다. 새해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희망적이고 좋은 일들이 많은 행복한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산 건강밥상 구독자님들 모두 모두 무탈하시고 내년엔 더욱 건강하시라는 소망을 담아 새해 건강떡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새해 건강떡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조선간장 반수저 정도 조금만 해도 돼. 참기름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밑간을 고기 소고기를 밑간을 해주면 계란 치단할 거. 자, 흰자 노른자를 분리. 소금 아주 조금. 그렇지. 프라이팬이 달궈지면 불을 좀 더 줄이면서 기름을 닦아요. 대충. 아, 기름으로 코팅하는 거야? 아니, 원래 지단할 때는 기름이 많으면 지단이 안 돼. 됐어. 물을 왜 넣어? 기름에 볶는 것보다 물에 볶는 게 더 나아. 왜냐면 여기 탕수육은 불어났으니까. 걸어놓고 있습니다. 계란 지단으로 해서 이제 채도 많이 쓸잖아.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했어. 아, 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뭉텅뚱뚱 쓸어? 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요렇게 하셨어.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오면 요거를 이제 고명으로 올려주셨거든. 옛날에 무슨 전통이 있었냐면 떡국 떡에 고명 올릴 때 골패처럼 고명을 올린다 그런 말이 있었어. 골패가 마작 종류잖아. 무슨 어른들 뭐 옛날에 노름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런 그랬어. 놀이? 한번 놀이라기보다도 뭐 하여튼간에 골패놀이라고 있었어. 뭐 그랬던 것 같아. 대파 한 대 정도 작은 거 하나면 이게 뭐야? 이거 갈비뼈인데 만약에 뭐 사골이나 그런 거 없으면 치킨 스틱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소고기가 있으니까 꼭 굳이 육수가 없어도 돼. 원래는 떡국을 꿩을 잡아가지고 꿩고기로는 만두를 만들고 꿩 가지고 육수를 낸 다음에 떡국을 했다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근데 이제 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닭으로 했다가 지금은 대부분 소고기로 한다고 하더구만. 그래서 꿩 대신 닭이란 말이 있나? 그래서 그래서 꿩 대신 닭이란 말이 나왔대. 자, 이제 소고기를 아까 그 무쳐놓은 거 가내는 거를 육수에다 넣고 끓여. 떡을 왜 닦어? 먼지 묻었을까봐 닦아야 돼. 원래는 이게 물에다 좀 불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방아에서 해온 거라 그렇게 막 딱딱하게 말리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닦아가지고 원래 불렸다가 그래? 물에다 좀 불려야 돼. 여기가 끓다 보면 이렇게 거품이 좀 생겨. 이런 거는 걷어야 돼. 양념을
뽀얗네. 마늘. 당근. 양파 조금. 이제 우리가 집에서 막 해먹고 그럴 때는 여기다 이제 계란을 풀잖아. 근데 이제 계란을 안 풀면 국물이 깔끔해. 아무래도 계란 풀면 뻑뻑하지. 뭐요? 팽이. 팽이가루? 팽이가루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구나. 간장, 조선 간장이야. 요 정도면 한 수저 정도. 후추, 참기름, 집에 옛날에 손님이 오면 이렇게 해서 됐어. 새해 건강 떡국 드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복 받으세요.